문신해준 사람 장난친 듯. 믿어서는 안 되는 거짓말 베스트 교장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남친 손만 잡고 잘게. 요거는 솔직히 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손만 잡고 잘게. 아무 짓도 안 할게.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여? 세뱃돈 받은 거 모아서 너 크면 줄게. 나화안 났었어. 나화안 났어. 학생, 저 원래 자연갈색인데요. 아빠 학교 다닐 때 학교 짱이었어. 친구, 나한 입만. 오랜만에 만난 안 친한 친구.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존나 쿨한 척 하면서, 야,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그래. 이러면서. 근데 속으론 다 알고 있지. 니랑 밥을 왜 먹냐? 이러면서. 어우, 민망해. 빨리 피해야지. 그런 느낌? 퐁퐁남의 일상이 한번 봐볼까? 안녕하십니까? 안 갔습니다. 예. 아, 진짜. 그것도 희대의 거짓말이긴 하죠. 예. 안 걸리려고.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진짜로. 이제 뭐다 까발려졌으니 앞으로는 이제 거짓말 안 치고 좀 착실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퐁퐁남의 일상. 그림체가 이렇게 기괴하냐, 이거? 아, 뭔가 그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느낌이구나. 아, 올 때도 퐁퐁퐁 이렇게 하면서 오는구나. 퐁퐁남의 일상. 애기가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애기랑 놀아줘야 되고. 마빡 반딱반딱 빛나는 거 봐. 와. 야, 이거 진짜 너무 슬프다, 뭔가, 느낌이. 결혼한 코트? 아, 그렇게 공교롭게도 좀 안경 끼고 있네? 끝. 퐁퐁남이라. 근데 왜 동탄 신도시에 퐁퐁남들이 많다고 그런 얘기가 커뮤니티 사이에 쫙 깔렸지? 동탄 신도시에 아무래도 좀 신혼부부들이 많아서 그런 거겠지? 그래요. 신도시니까잉. 다음. 힘센 사람 특 몸이 두껍다. 다음. 창렬 음식 4대장 충무김밥 사 8,000원, 파스타 8,000원, 찜닭 반 마리 25,000원, 아구찜 소짜 33,000원. 이렇게. 그치, 아구찜 그런 거 같아. 요즘은 근데 음식들이 다 이렇게 비싸가지고 파스타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진짜 뭐 면에다가 그냥 밀가루 면에다가 뭐 소스 해가지고 뭐 볶아가지고 그냥 내놓는 거잖아. 파스타가 근데 그렇게 막 특별한 맛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렇게 막 고급진 곳에서 먹어본 적은 없어갖고. 가끔 먹으면 맛있는 충무김밥 8,000원. 충무김밥 맛있는 거 같긴 해. 확실히 국물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오징어 뭐 젓갈 뭐 이런 뭐 아니면 저런 것도 올려가지고 먹고 국물 좀 마시고 그러면은 든든하고 맛있지.
찜닭. 찜닭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창렬 음식은 족발이 아닌가? 족발이 요즘 무슨 뭐 48,000원 대짜가 막 5만 원 돈까지 막 가버리던데요. 근데 그럴 정도인가 싶더라고 나는 족발이. 개인적으로 비싸. 그 요즘 내가 느낀 거는 삼겹살집 가가지고 직접 먹는 거보다 희한하게 배달로 먹는 삼겹살이 더 싸게 먹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긴 거기다 이제 구워주고 또 맛있어. 요즘 심지어 배달 시켜 드실 때 삼겹살 많이 드셔보셨죠? 삼겹살은 실패가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래요. 나 오늘 먹는 거는 그 회잖아. 예. 얼마야? 61,000원입니다. 61,000원어치? 예. 회가 제일 창렬이네. 대짜야? 중짜입니다. 중짜인데 61,000원이나 해? 회, 해산물, 매운탕. 아, 회, 해산물, 매운탕? 예. 어우, 야, 그러면은 괜찮지. 해산물은 뭐뭐 있어? 나 먹을 거? 해산물은 전복, 그리고 가리비. 전복, 가리비? 생가리비? 네, 생가리비. 아, 숟가락으로 이렇게 딱 긁어갖고 먹는 그 가리비? 홀리 쉣. 존나 맛있겠다. 아, 빨리 컨텐츠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야무지게 먹방 할게요, 여러분들. 나 회 또 환장하는데. 아하. 군침이 도는구만. 방송에 나온 레전드 미혼모. 아, 이분 다이어트 워 6에 나왔던 분. 에. 약간 이때 빌런이었죠, 이분도. 지금같이 막 SNS 그리고 유튜브 이런 것들 많이 활성화됐을 때 이분 나왔었으면 이분도 뭐 영철님 급으로 좀 크게 어떻게 빌런으로 자리 잡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예. 그러니까 다이어트워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그 이제 살찐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합숙하면서 누가 더 살을 많이 뺐는지 이렇게 하는 거라서 서로 이제 생활하는 곳에 있어서 서로 이제 피해를 주면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야, 살을 빼고 있을 때는. 근데 그냥 너무 배고프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한테 냄새 다 풍기게 컵라면 먹고 이런 돌발 행동에 심기가 불편해지고 배고픈 상황에서 컵라면 처먹고 있어서 다들 화가 남. 팀원들 컵라면 냄새 때문에 눈 가리고 코 막고 다이어트 식단 섭취하고. 그래서 이제 21살이야 어리니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남들 눈치 볼 것 없잖아요. 내가 안 하겠다면 내가 안 하겠다는데 안 먹겠다는데. 그리고 이제 아기를 이제 입양을 보냈다 그래요. 미혼모고 해서 다음날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제작진이랑 병원을 찾아갔는데 근데 또 임신을 했다고. 사고 쳐서 애 낳자마자 입양 보냈는데 또 임신을 해버렸어. 그래서 합숙소 오기 전에 살 빼러 갈 거라고 남자친구랑 매일 만났다고. 남친 있는 게 더 신기. 그렇게 사고 쳐서 불쌍한 아기를 보내놓고 또 사고침. 임신 소식에 제작진들 결국 퇴소 결정. 집으로 떠나서 기분 좋은 참가자. 역대급 이제 빌런이었지 이때 그 다이어트워 할 때. 이게 리얼 나음당한 거네. 이건 뭐 쇼메이커가 아니라 고아메이커네. 아니 댓글 미쳤네. PM을 하는 법을 모르는 건가? 무조건 안에다 싸지르는 거네. 어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욕을 많이 먹는구만. 역대급 빌런. 아무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먹는 걸로 시비 거는 게 인성에 하자 있는 거다. 냄새가 나든 말든 뭔 상관이냐. 그건 피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굉장히 멸치실 것 같아요 지금 그 채팅 치신 분. 다른 사람이 먹는 걸로 시비 거는 게 아니라 같이 살 빼고 있으면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서로 예민할 때 안 건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음식물 냄새 풍겨버리면은 눈 돌아가요. 저희 같은 고도비만 돼지들은요. 환장해버립니다, 진짜로. 예. 신멸치신 것 같은데,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이제 음식에 조예가 깊은 그런 사람들은 미쳐버려요 정말. 누가 냄새 조금만 풍겨도. 예. 아 반박하셨네요. 고도비만 돼지들 인성에 하자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할 말이 없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반박을 잘하시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보통 그냥 넘어가는데 반박 야무지게 하시네. 자,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돼지 감수성. 이거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 나이가 20대 후반 정도는 돼야 공감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15, 16년 전에 어떤 그런 적이라서 볼게요. 옛날 그 싸이월드 할 때 그때 그 시절 역대 얼짱들 유보아 씨 제 그 제가 전남예술고등학교 나왔는데 전남예술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보아 씨도 목포에서 엄청 유명했다고. 귀엽고 뭐 이쁘게 생겨서 이 사진은 그렇게 나오는데 유보아 씨 내가 알기로는 유튜브도 했던 것 같은데 유보아 꿀보아 아직도 유튜브 활동하네. 예 네. 그리고 김지영 씨 난 이분 잘 모르겠어. 김지영 씨는 안수혜 서유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왜 얼짱이야? 요즘 인스타에 비해서 외모 수준 실화냐? 이럴 수 있는데 이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뭔지 알아? 지금은 성형을 많이 해. 그리고 포토샵을 포토 기술이 발달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그냥 찍을 때만 해도 일단 필터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하잖아. 근데 이때는 솔직히 필터 이런 거 없이 뭐 물론 찍은 사진에다가 후처리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막 포토샵의 기술이 발달할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운 미녀들이 많았다 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아. 아 근데 이때 땡땡이 우산 이때 당시에 이런 그 컨셉의 사진들이 영화의 영향도 좀 있어. 뭐 늑대의 유혹 뭐 장 그저 누구냐 강동원 나왔던 그런 그리고 귀연이 소설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그 학창시절 때 상당히 좀 정서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의 컨셉들이 좀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예. 이거 애플워치 아니에요. 최하늘.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네이버보다는 다음이 엄청 네이버보다 훨씬 컸을 때였어. 그 당시는 지금 완전 주객전도 돼갖고 네이버가 훨씬 크지만 이때는 다음 카페를 거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다음 카페. 그래가지고 이런 얼짱들 사진 뜨면은 그런 것들을 퍼와가지고 굉장히 좀 그 당시 인터넷이 그렇게 매운맛이 아니었어. 그래서 이런 얼짱들 사진 퍼와가지고 뭐 움짤 만들고 이쁜 움짤 만들고 글귀 만들고 얼짱들 얼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상으로 소설 쓰고 그런 것들 막 퍼다 나르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었어. 순수했지 그때는. 굉장히 감성 넘치고 이 싸이월드 시절 보통 이게 최하늘씨 이 사진은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 좀 유명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분들 중에서 좀 정말로 실물이 괜찮은 경우들은 얼짱시대에 출연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진짜 실물 점검을 실물 확실하게 이렇게 좀 인증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반윤희씨 하면은 진짜 정말 그 당시 최고 셀럽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패션 센스가 남달랐고 그 당시 유행했던 뭐 반스니 뭐 이분이 정말 그 여자들 이 당시 여자들 10대 20대들의 패션에 엄청난 영향력을 줬던 반윤희. 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 그치 이 당시 유행했던 패션들이에요. 예. 머리 스타일부터 해가지고 여자들이 다 따라갖고 다녔던 그런 예. 기억이 납니다. 지금 최근 근황 얼굴인데? 오. 되게 이쁘시네. 이런 사진들. 그리고 항상 반윤희 짤 하면은 입 가리고 찍은 요런 느낌의 사진들. 예.
아, 추억이네, 진짜. 옷을 잘 입죠? 그 당시 스타일이? 예. 엄청 유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셀럽 그 자체였지. 얼짱들끼리 막 정모하고 서로 친목질하고 사귀기도 하고 그러면은 사진 하나 올라오면 막 엄청 퍼가고 그랬던. 그 다비치의 강민경 씨. 예, 이분도 얼짱 출신이었어요. 한수연. 도레미. 윤이나. 예전에 과거 정준영 씨 여친이었다 그러고, 이민호 여친이었다 그러고, 정희루가 좋아했던 여자로 유명했던 윤이나 씨. 국화, 서루석. 서루석이랑 이제 남자 얼짱들도 이 당시 머리 스타일 다 이랬어요. 약간 니뽐삐리라 그랬나? 니뽐삐리, 니뽐삐리. 지금 와서 얘기하니까 존나 웃기네. 이런 스타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게 이제 그 클릭비의 김상혁 씨. 울프컷하고 이제 그 니뽐삐리라 그래가지고 머리를 샤기컷을 하는 거지. 깃털머리. 예. 끝에 살랑살랑거리는 그 머리 있잖아. 수치는 거. 그 머리 하고 다녔던 거. 그러다가 이제 뭐 배정남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유로 스타일 뭐 이러면서 김보람 10대 패션 할 정도로 특히 저 리본 똥머리 저때 당시에 쩔었다. 이미랑 씨는 내가 진짜 좋아했던 것 같아. 이미랑 난 이분이 제일 좋았어. 심지어 내 싸이월드에도 사진 몇개 이렇게 올려놓고 그랬었어. 완전 내 이상형이었었지 그 당시. 이미랑 약간 이국적으로 생겨가지고. 추억의 얼짱 이미랑. 지금 이미랑 씨뭐 유튜브 하려나? 있네. 대박이다. 그러면 그때 이제 2000년대 초반이면은 싸이월드. 아, 그때 그러면 유명 시세를 좀 타셨구나. 그때 하루에 막 몇만 명씩 들어왔던 것 같아요. 처음 본다, 저런 이렇게 영상에 나온 모습은. 자, 김현희 씨. 이윤주 씨, 이하성 씨, 이 당시에 베이지색 체크 남방 유행했다. 지금 약간 교회 권사님들 있는 그런 아니에요? 예? 홍아름, 권미소, 남다은, 정주화, 정루. 진짜 많았네, 얼짱이. 홍영기 씨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맞죠? 얼짱 시대는 나왔었고, 홍영기 씨는 좀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 연애 되게 오래 하고 결혼하고 뭐애 낳고 그러지 않았었나? 홍영기 씨는 뭐 그런 거 없잖아. 뭐, 사건, 사고 이런 것도 없었고, 그지? 이현주. 추억 잠기는데 설좀 풀어봐. 이현주 이분도 사진 정말 많이 떠돌았던 것 같아. 고양이 상이고 해가지고. 석인혜. 이때 참 추억이었죠. 지금이랑 저 때랑 미녀의 기준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이제 얼짱이란 말도 거의 쓰지도 않고. 지금은 존예라 그러지 않아? 훈녀. 같다, 씨발. 와, 와. 패버리고 싶다. 누구예요, 이 새끼? 뭐한 새끼야, 이 새끼? 아니, 누구예요? 이 새끼 누굽니까? 예?
뺨 따고 존나 마렵네. 와, 시계랑 목걸이랑 반지 봐. 거의 뭐 틱톡급 아니야? 와, 죽여 패버리고 싶다. 진짜 거짓말 아니라. 와, 소름 끼친다. 총 쏘고 싶다. 아, 너무 심하네 말이. 여러분들 나음 당했다. 나름대로 태어났을 때 축복받고 태어났는데, 그리고 저희 집이 기독교 집안이어가지고, 예? 제 세례명이 윤미카일이었는데 나음 당했다니요. 씨발 말 심하시네. 예. 아니 확실히 그 미의 기준도 그렇지만은 진짜 많이 올라가긴 했다. 그 미적 수준이 지금은 솔직히 이제 저 정도의 뭐 사진을 보면 그냥 어 귀엽네 뭐 흔한 뭐 흔녀 뭐 이렇게 인식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진짜 이쁘다고 하면은 날고 기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맞지? 잠깐 뭐라고? 찰스 맨슨? 찰스 맨슨 그 사람 아니야? 그 무기징역 받은 그 사람? 노바리? 어,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래 보자. 찰스 맨슨 그 인터뷰. 찰스 맨슨 이거 모르는 사람들 있을 텐데, right singular man in custody here. It's hard to imagine that Manson once had aspiration. Tell me in a sentence who you are. Russia, 열차칸. Russia, 열차칸의 흔한 풍경. 월세 거지, 월거지를 안아요. 월거지는 월세 사는 거지. 전거지는 전세 사는 거지. 빌거지는 빌라 사는 거지. 어, 200충, 300충. 부모 소득이 월 200, 300만 원인 자녀. 이게 애들이 하는 그 뭐 얘기라고 하는데, 서로 이제 편 나누고 갈라치기 하는 그 초등학생 애들도 이제 이런 걸로 갈라치기 한다 이거죠. 씁쓸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씨발 돈 없으면 무시받는 세상. 사실 부모 이런 말 하는 건 난 솔직하게 말해서 이해가 간다. 왜냐하면 임대나 이런 데 살면은 약간 애들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솔직히 있다.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이랑 못 놀게 알았어. 하고 싶다.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어,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팩트라고? 왜 그걸 팩트라 그래? 이게 어떻게 맞는 말이야? 못 사는 애들은 인성도 썩었어요? 못 사는 애들은 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나요? LH 사는 애를 줄여서 엘사라고 놀린다던데. 와, 별의 별 말들이 많네. 엘사. 아이고. 말세다, 말세야.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코스프레 하울. 이거 드래곤볼 인조인간 18호인가 저게 아니야? 18호. 요즘 잼민이 언어 못 알아쳐 먹는 거 많음. 애니를 안 봐서? 기생수가 기초생활 수급자. 와, 이 좀 기생수 어렵네. 이건 좀 기대되네. 어이구야, 헤스티아. 어, 진짜 잘 어울린다. 난 이거 2D보다 3D가 더 좋다. 근데 나는 이런 코스프레는 잘 모르겠고, 네이버 이제 메인, 답이 없다. 네이버 메인에서 보면은 그거 있잖아, 그 뭐 그 스파이럴 캐치인가? 그 가끔씩 나오대? 게임판? 거기에? 그런 거 있으면 한 번씩 보고, 인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예전에는 롤 할 때 인벤 들어가서, 어, 코스프레 그 게시판 들어가서 보면은, 그런 거 한 번씩 보고 그냥, 눈팅 정도만 하고. 나미. 김계란 씨인 줄? 무천도사 로이더야 얘들아? 이 정도면? 무조건 로이더야. 코스프레 본좌는 바리 코스프레여지. 잘 안 봐갖고 난 잘 모르겠네. 인도식 철판 아이스크림. 존나 신박하게 만드네. 맨손으로 저렇게 하는 거야? 와, 위생 좆된다. 이거 녹슨 거 아니야? 와. 웹툰 작가들 원래 그림 실력. 묘조의 일기라는 그 웹툰 묘조 작가님. 어의 원래 그림. 노치마 정신줄 작가. 스마일 브러쉬 웹툰 그림체. 마음의 소리 작가, 조석 작가.
원래 그림 퀄리티 차이 덜덜. 이말년의 원래 그림. 싱글벙글 인어공주. 와, 수영 잘하네. 우와, 존나 유연한데? 수면 위버 어깨 올라오노. 약간 바다사자 떠오르네. 저 정도면 바다 위 포식자 아니냐. 이게 이너지. 와, 야, 하트 그려주는 거 봐. 와. 수율 존내래. 농담아니라 바다에서 마주치면 생존 본능으로 작살 잘 꽂을 자신 있음. 아니 근데 진짜 우리나라가 좀 특히나 심하다. 좀 뚱뚱한 비만에 대한 혐오가 너무 높다. 기준이. 아니 그냥 뭐 그렇게 막 극혐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 수영 잘한대, 뚱뚱한데 수영 잘하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댓글 보면은 어 아니 저분이 보면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아 비만율이 낮아서 그렇다고? 웬 페미 식물 돼지가 돌아다니냐. 뚱뚱하게 흐르고 나태하고 탐욕적인. 아 원래 좀 사람을 볼 때 어떤 그 기준치에서 뚱뚱하면은 마이너스부터 시작이라 이 말이지 여러분들 말은. 100kg 넘는 분 없어요? 여기? 있어요? 알겠습니다. 서울대 교수가 말한 대한민국 초저출산 근본적인 원인. 동댕이들은 국가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지하철 요금 2배, 엘리베이터 금지, 비만세로 특별 관리해야 한다. 전에 토큰 돌아다니는데 뚱뚱한 사람들은 산소세를 걷어야 된다고. 어이가 없다 진짜.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대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출산율이 이렇게 낮을까요? 한국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곳, 지향하는 곳, 가고 싶은 곳,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애를 둘씩 낳고 셋씩 낳고 이래야 되나? 자원의 총량이 이미 낮다. 물리적으로 밀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 살면은 심리적인 경쟁감이, 불안감이 확 올라오게 된다고. 그게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확 떨어뜨리게 한 이유고, 실제로 도시 국가들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다 출산율이 일보다 낮거나 일에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다. 그래요. 서울민국이라서 그렇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도 발전해서 여러 군데 피라미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출산율이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애 낳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까 싶네요. 결혼조차도 다 포기하고 사는데. 근데 좀 뭐 솔직히 결혼 정년기가 되신 분들한테는 좀 공감되는 얘기겠는데, 굳이 결혼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결혼 안 하고 뭐 태어났는데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내가 내 기준에 존나 행복하게 살고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일 끝나고 그냥 집에 와가지고 치킨 한 마리 시켜다가 그냥 맥주 한 캔 딱 마시면서 뭐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그렇게 살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막 기준이 뭐 외제차를 타야겠다, 뭐 해야겠다 이런 거창한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런 욕심만 좀 버리면은 혼자 살기는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맞죠? 행복이 뭐 거창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보면서 재밌게 즐기고 사는 그런 게 즐기는 것이 아닌가. 나이 들면 외롭다. 그쵸? 늙으면 대신 후회한다. 그러면 고독사 엔딩하려고 결혼 안 당하려고 그치? 이혼하면은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닌가? 결국은 내가 그걸 겪어갖고 이혼을 하게 되잖아. 이혼하는 것보단 그래도 결혼 안 하는 게 낫다고 봐 개인적으로.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르긴 해. 그래도 결혼을 한 번쯤은 해보는 거 내가 직접 몸소 경험해봐야지 남들이 뭐 이래 저래라 얘기한다 그래서 그게 뭐 달라지냐 모르는데 이혼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싸리 그냥 굳이 내가 안 겪고 사람들이 다 해주는 말만으로도 그럴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나한테 결혼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 다 있어. 난 다 물어보거든. 어때? 해보니까 좀 어떠냐? 한 3개월 주기로 물어봐. 결혼하니까 어때? 형님 결혼하니까 어때요? 야 결혼하니까 좀 어떻냐? 이걸 3개월 주기로 물어보는데 하지 말라 그래. 결혼 심지어 결혼 안 할 심지어 결혼 식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 담배 피면서 얘기했는데 태연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넌 하지 말라고. 나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지. 맞아 나도 형처럼 여자들이나 뒤지게 먹보하고 살고 싶어. 아 이 무슨 소리예요 어드맨님. 예 시발 족같은 소리 하고 있어. 농땡이들은 유신칩을 심어놔서 1000칼로리 이상 섭취하면 전기 충격이 가해지게 특별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다이어트 실패시 본인 금지도 필요한. 주위에 그런 실패한 거의 히틀러네? 밖에 없는 것도 대단한 듯. 주위에 결혼 성공한 사람들이 없네. 그게 진짜 신기하긴 하네. 근데 전 주위에 결혼한 사람 10명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단 한 명도 추천하진 않더라고. 나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 그냥. 자, 아무튼 싱글벙글 부산대학교 배민 컴셉충 은하별 감파스타 금정정 언제 먹어도 맛있어서 하하 웃음이 절로 나는 별 다섯 개의 맛집 은하별 만냥통닭 장전점 만점짜리 맛의 푸짐한 양까지 통 입맛 없을 때도 만냥통닭에 닭 한 마리면 군침이 싹. 미스 줄리 미소가 절로 나오는 쿠키에 스페셜한 케이크를 맛보며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경험을 선사. 업주 입장에서는 댓글 이렇게 그 저 리뷰를 이렇게 남겨주면은 굉장히 고맙죠. 근데 이런 리뷰 남기는 사람 중에 진짜 개 극혐인 새끼도 있더만. 맛있으면 별점 한 개 이래놓고 극한의 컨셉충들 있잖아. 맛있으면 별점 한 개라는 새끼가 있어 닉네임이.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 아닙니까? 별 한 개 바로 드리겠습니다. 미친놈이지 이거. 변기에 음식 버리는 빌런 생각나네. 귀엽네. 저도 리뷰 너도 리뷰 히틀러잖아. 무슨 소리세요? 다음 러시아 결혼식 신랑의 분노 조절 방법. 이쪽에선 이렇게 뭐 서로 뭐 먹여주고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와 미쳤다. 뺨을 때려버리는데? 장난 한번 쳤다고 뺨 때리는 게 어딨어.
와. 바로 이혼. 남자 여자 둘 다 안 빠는 게 좋은 이유. 이게 뭘 빤 두경부암이라는 암이 있대요. 이제 구강 쪽에 생기는 그런 암인데,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HPV로 인한 구강암이 구강암이다. 이게 근데 흡연이나 음주로 인한 그런 원인으로 생기는 두경부암은 발생이 줄고 있는데, 두경부암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바로 구강성교 때문이라고. 원래 이건 입에 전파될 일이 없는 바이러스인데, 이 HPV라는 게 성행위를 통해서만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교 형태가 구강성교로 많이 바뀌면서 가파르게 늘고 있는 HPV로 인한 구강암. 그래요. 뭔가 TMI인 것 같기도 하고, 예. 태국 여행 갈 때 알아두면 도움되는 꿀팁이래요. 태국에서 지폐를 밟는 것은 불법이라 그럽니다. 모든 남자는 20살 생일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승려가 돼야 된대. 오, 불교 국가구나 태국이. 제2의 종교는 이슬람이라고. 샴쌍둥이와 샴고양이 같은 명칭은 태국의 시암 왕국에서 유래했다. 태국은 법에 따르면 속옷을 입지 않고 공공장소에 나가는 것은 불법이라고. 그럼 나 진짜 불법이네. 나 노팬티로 많이 다니는데. 상의를 입지 않고 운전하는 것도 불법이다. 태국의 왕족이 일어서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앉아서 무릎 꿇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봐요.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인 10명 중에 7명이 불법 체류자라고 그러네요. 타이 마사지 뭐 이런 거. 예. 방콕의 정식 풀네임은 꾸룽탭 하마나콘 아몬 라타나 꼬신 마힌타라 유타라. 이런 씨발 뭐라는 거야. 윗사누깐 플라스틱. 코트 BJ님 버네너입니다. 저번에 3,000만 원 VIP 달성에 감사드리며 이번에 새로. 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 7조 원을 기부했다고. 한다면 한다. 진짜 한남이네. 진짜 한다면 해버리네. 이게 일론 머스크 아마 그 전 세계 부자 순위 1순위일 거야. 맞죠? 7조 원 기부했다고. 7조 원이면, 와. 돈을 뭘로, 코인으로 많이 벌었죠? 지리네. 순자산,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7조 원을 기부한 일론 머스크의 그 금액이 자기가 갖고 있는 순자산의 1%도 안 된다고.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 같은 억만장자의 기부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의견도 나온다.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버핏과 소로스가 기부한 금액은 이들 순자산 20%를 넘는다. 한다면 한 남자 일론 머스크 7조를 조 단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진짜, 그것도 재산의 1%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님?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줘.
의외로 소리 소문 없이 망해가는 제품. 그게 바로 껌이라 그래요. 요즘 껌 안 씹게 되는 것 같긴 해. 요즘 껌 씹는 사람들 보기가 힘들죠. 드물죠. 껌 씹어본 지 꽤 된 것 같아. 그죠? 껌이 소비량이 엄청 줄었대요. 그래가지고 젤리, 캔디에 비해서 확 줄어가지고 오히려 캔디나 젤리 쪽이 더 많고, 껌이 얼마나 몰락했냐면은 편의점 매대에 가면 알 수가 있다. 전성기에 비해 비중도 줄었는데다 가장 목 좋은 곳엔 젤리가 가득 놓여있고, 사실상 젤리가 껌을 밀어내겨. 그러니까 왜 우리가 껌을 안 씹게 되지? 마스크 때문이다. 정말 안 나가는 곳은 껌 판매대 위에 먼지가 앉아 있을 정도라고. 껌의 몰락이 가장 체감이 되는 곳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드라마나 영화의 과거에 가끔 나왔던 풍선껌 부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 거의 보기 힘들고, 그리고 어딜 놀러 가서도 풍선껌 부는 사람들 구경하기도 힘들다. 길바닥이나 공공시설에 바닥에 달라붙은 껌딱지들이 옛날에 굉장히 많았어. 맞아, 검은색으로 생겨갖고 아스팔트가 됐건 보도블럭이 됐건 그런데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 있었잖아, 동그랗게. 근데 그런 것들 많이 사라졌다. 근데 그것도 맞는 말 같아.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그거 왜 안 먹게 된 거지? 그냥 정말 소리소문 없이 이렇게 돼버린 거네. 껌 씹은 지 꽤 됐다. 다들 공감하는 것 같아 이거는. 그래요. 피겨 선수 김예림의 반전. 이쁘시다. 피겨 끝나고 갑자기 상남자 포스. 먹어야 하잖아. 반전 매력이네. 야무지네. 코트형 이상형 바이크 타는 여자. 너무 좀 그렇다. 소박하게 사는 신혼부부 집을 조리돌림했대요. 여성시대 회원들이 당근마켓으로 꾸민 신혼집이라고 이런 글을 팬코에다가 올렸나봐요. 저번에 제가 올렸는데 집 호수가 나와서 수정해서 다시 올려봅니다. 제가 사는 집은요, 원룸 월 25만원짜리 살다가 월 25만원 플러스 관리비 6만원짜리 아파트로 업그레이드한 펜붕이 부부입니다. 월 25만원에 관리비 6만원짜리 아파트? 자취하던 거 그대로 옮겨서 따로 산 건 없고요. 냉장고랑 세탁기만 부모님들이 해주시고 나머지는 당근마켓 같은 데서 귀여운 거 주워다가 꾸며봤어요. 집이 그냥 깔끔한데? 커튼? 부엌 가리개 커튼은 4,000원에서 당근마켓에서 구매했습니다. 저번에 집 사진 올렸을 때 가스하는 팬풍이가 저 가스관 쓰면 큰일 난다 그래서 7자리 인덕션도 사다 쓰고요. 나름 뭐 이쁘게 잘 꾸미고 사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어떤 신혼부부가 이제 시작하기 딱 괜찮은 수준 같은데? 집에 있는 이런 인테리어 물품 같은 것도 어디서 얼마 주고 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 올려놨고, 노란 테이블도 나눔받은 거다. 몬스터 피규어 2개, 5,000원 당근마켓. 튤립 잼민이한테 2,000원 주고 산 거, 어머니랑 같이 온 당근. 되게 경제적으로 또 잘한 것 같은데? 이쁜데요? 극락조 식물을 좋아하는데 나는 식물 키우면 다 죽여서 그냥 좋아하러 샀다. 집을 잘 꾸며놓은 것 같은데? 흐뭇한데요 나는? 화장대 당근 3만원. 컴퓨터 하는 공간이랑 나름 감성은 괜찮은데? 안방 스탠드 9,000원, 아름다운 가게 액자 다이소 3,000원, 선반 10,000원, 동네 재활용센터에서 얻어온. 야, 근데 당근마켓에서 이렇게 뭐 무료 나눔이라든지 굉장히 싸게 이런 것들,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 내놓고 하면은 눈팅 잘만 하면은 진짜 집 되게 야무지게 잘 꾸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펜코에 돈 없어도 알콩달콩 살 수 있다고 쓴 거, 이렇게 이런 걸 바탕으로 이렇게 자료를 올린 거를 여초에서 퍼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조리돌림을 했다라는 건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끼리끼리 잘 만난 거겠지. 저런 데서 애 낳으면 노답이야. 악플이 900개가 넘게 달렸다고. 남편분이 쓰신 것 같아요. 울 와이프 암 투병하면서도 둘이서 손잡고 당근마켓 사러 가고 예쁘게 잘 살아보려고 꾸민 집인데 구질구질하다더니 거지 새끼라느니 부모님 욕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피 가서 성매매하면서 돈 쓰면서 이런 데 아낀다 그러고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남녀 모두 사랑하면 다른 분들도 작게 예쁘게 시작해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쓴 글인데 참 벌레 같은 분들 많네요. 이래서 여성시대에 여성시대 하는 것 같네요. 메갈리아는 와사 뻥튀기 합법화가 필요하다.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결혼하면 그래도 혼자보단 둘인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적으로는 남자 연봉이 더 높은데 한남이랑 결혼을 저렇게 살아야 되나? 신혼집이 월 25만원 하. 번듯한 집에 환경 생각한 거였으면 인정. 저건 그냥 한남들아 돈 없으면 결혼하지 마라. 저 펜코난 글에는 단 한 글자도 환경보호랑 관련 있는 게 없네. 여시에서는 환경보호 기가 찬다 기가 차. 100% 망원이니 뭐니 뚱대수로 패쓸 텐데 예쁘게 자라는데 뭐 그럼 뭐하노? 펜코남인걸? 자취방 같아 구질구질 네임펜 하 미치겠노. 이건 이제 펜코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욕을 한 게 아닌가? 그지? 컴퓨터는 돈 아까워서 어떻게 샀대? 구질구질의 끝판왕. 와 이거를 분석해가지고 자기식대로 또 이렇게 꽈놨네. 컴퓨터 의자는 존나 좋아보이는데 뭔 환경보호라고 올려쳐줘. 요즘 데스크탑 사려면 진짜 사무용 아니고 3D게임 돌리려면 150은 줘야 되는데 저렇게 불 번쩍번쩍 나는 부품들 대부분이 게임용이고 의자도 게이밍의자인데 10 이상이 대부분임. 그림도 중앙 안마에서 개거슬려. 으유 당근에서 어떻게든지 싼 거 살라고 인테리어도 통일성도 없고 진짜 연어 해보니 충격인 게 본주가 어이동시 전구 가져와. 야 그리고 그리고 번쩍번쩍하는 컴퓨터는 처녀 시절부터 게임 좋아하는 와이프가 산 겁니다. 제 거 아니고요. 저랑 같이 놀려고 히오스 배우고 하스스톤하는 착한 아내인데 참 그렇네요. 슬프니까 울 와이프 빛날에 레벨 100 인증한 거 레벨 100인 거 인증하고 갑니다. 와이프도 펜코하고 커뮤니티 다 하는데 여성시대 댓글 보고 울었어요. 제가 꾸민 것보다 와이프 손길 하나하나가 다한 거라서 더 그렇네요.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 탈퇴하는구나. 팬커분들께 인사드리고 탈퇴하려고요. 팬커분들께도 죄송하네요. 행복하세요. 근데 아 이게 참 안타깝네. 근데 이럴 때 사실 좋은 대처는 반응을 안 해주면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더 날뛰어요. 맞죠? 야 그 얼마 전 팬커 부부 그 후기 올라왔다. 둘이 탈퇴했대. 자정작용했네. 여지가 또 큰일 났네. 원래 큰일은 여자들이 하는 거지 이러면서. 안타깝네. 같이 울었대. 아휴. 마음 아프네. 간당간당 죄송합니다. 강간당한인데 간당간당으로 읽었어. 죄송합니다. 강간을 당한 그러니까 남학생이 그 남자가 강간 피해자야. 근데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유행하고 있다고. 사랑한다. 만두를 사주겠다. 예? 저를 잡아먹으신다고요? 뭔 말이지? 예전에 초등학교 교사 32살 A씨가 초등학생 6학년 제자 B군을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문자를 이렇게 보냈대요. 사랑한다. 만두를 사주겠다.
여교사가 남학생을 강간하던 당시 만두를 사주겠다며 유인한 사건을 가지고 만두를 사주겠다라는 대사를 남자 아이돌 등의 욕망 분출의 대상에게 쓰는 말, 밈이라고. 누나가 만두 사줄게. 제누야 만두 좋아해? 저를 먹으신다고요? 사랑한다. 만두를 사주겠다. 너 그런 거 어디서 배웠니? 역겹네 저런 거는. 2030은 모른 요즘 0010 유행어, 10대 유행어. 요즘에도 어쩔 저쩔 뭐 우짤레미 저짤레미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요즘 애들은 꿀잼 대신 재미뿌. 아, 또 새로 나온 그 10대들의 신종어야? 재미뿌. 헤헤헤. 재미를 뿌셨다. 꿀잼 대신 개펀 리펀. 개펀 리펀? 개재밌고 다시 봐도 재밌다 라고 쓴다더라.